입추에 들어섰지만 폭염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 속에 온열질환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나호종 기자입니다. 입추에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38도를 넘는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5시쯤 전남 지역의 한 고추밭에서 90대 노인 박모 할머니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일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홀로 살던 김모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너무 더워 고무대야에 물을 받고 목욕을 하다가 정신을 잃은 겁니다. 광주 전남 지역 온열 환자 발생 건수는 5월부터 이달 초까지 180명, 사망 사고는 4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여름에 비해 평균 온도가 2도가량 올랐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에 가지고 기온이 한 2도 정도 높았던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었고요. 지금 8월달 1일부터 어제까지 했을 때는 8월달은 2.4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